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한 곳, 세명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를 한 번에 표현하는 10개의 부호들입니다. 이 부호들에 담긴 우리 대학의 강점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명대학교만의 특화된 세 가지 강점은 첫 번째, 동양 최대의 KD 운송그룹이라는 튼튼한 재단이 함께하는 70만 평의 자연 친화적 스마트 힐링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부한 장학금과 저렴한 등록금으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할 맛 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업 시간 이외에 행복하고 즐거운 캠퍼스 활동을 위해 1824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KD 운송그룹이 자매법인 회사로 세명대학교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고, 대원대학교, 세명고등학교 등 자매교육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의과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세명대학교 캠퍼스와 충북 충주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최초 합격자는 최대 100만 원을, 예비 번호로 합격하는 충원 합격자는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신입생 전원 장학제도를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능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세명대학교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83억 정도이며, 재학생 1인당 지급한 평균 장학금은 약 3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 일반 4년제 대학교 180여 개 대학 중에 5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14년 연속 등록금이나 또는 동결로 다른 사립대학 대비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명대학교는 동시에 약 3,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숙사 수용률은 44.7%로 수용률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 중 30위권을 자랑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1학년 때 기숙사 사용 신청 시 100% 입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본교 인근 지역 총 17개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요금의 약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KTX 이음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6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세명대학교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업시간 이외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1824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방과 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활동하는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만 운영하는 학생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원회는 본교 재학생들로만 구성되어 각종 프로그램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구성 및 협의한 후에 활동함으로써 재미있는 경험을 더 재미있게 실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14개 학생위원회는 각종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고 있답니다. 세명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전문 피트니스 센터 못지않은 웰니스 센터를 캠퍼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ROTC는 지금까지 약 760여 명이 학사장교로 임관되었으며, 현재도 약 40여 명의 후보생이 교육 중입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UA 어플라이에서 진행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2022년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9월 17일 토요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지원자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등은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형료가 무료인 전형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수시모집 6회 지원 이내에서 본교회 최대 6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간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교차 지원 시 교과 성적 산출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한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의 대부분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형별 학과별 모집 인원은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주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물론 특성화고 학생,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더해서 40시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전과 세종 또는 충남과 충북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 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접 전형의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60%와 면접고사 40%로 선발합니다. 예상하듯이 내신 성적이 다소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일반 전형과 면접 전형의 복수 지원을 통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의 경우 학생부 기반 면접이 아닌 인성과 전공적성 위주의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간호학과와 경찰학과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참고하시거나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년도 면접고사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형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지원 자격 확인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는 올해부터 실기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생활체육학과의 실기고사는 전년도 4개 종목에서 3개 종목으로 한 종목을 폐지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 60%와 면접고사 40%로 선발하며 어학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고사를 진행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며 모집하는 학과는 경찰학과를 비롯한 총 6개 학과입니다.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떨까요? 우선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하나. 학년별 또는 학기별 반영 비율이 없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 포인트. 단위수 또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호학과, 한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의 교과 성적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교과에서 등급이 우수한 10 과목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와 2학기의 내신이 2학년 3학년 때보다 좋을 경우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10 과목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각 우수 2개 과목씩 총 10 과목을 반영하며 한의예과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 15개 과목과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5개 과목으로 총 20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의예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수능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등급의 합이 5 이내이며 영역별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명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팁을 말씀드리면 복수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복수 지원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특히 면접 전형의 경우 말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교의 경우 전과 제도가 타 학교에 비해 유연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자신의 교과 성적으로 다소 부담스럽다면 유사한 학과로 입학 후 2학년 때 전과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를 비롯한 수시모집 입학 결과는 3명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내 입학 결과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교에서 공지한 입학 결과의 학생부 교과 등급은 본교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한 등급입니다. 세명대학교의 최신 소식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세명대학교 입학관리본부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한 세명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